힘센 여자 강남순 11회 리뷰 시작합니다. 금주와 봉고는 아들 남인이 복용하던 다이어트 보조제가 마약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순은 엄마 아빠 해독제가 있어라며 잠입 중 알게 된 사실을 전했고, 금주는 해독제 결국 그거였어? 라며 마약범들의 수법에 분노했다. 남순과 봉고는 마약 판매상의 계좌번호를 추적하다 남인에게 다이어트 약을 판 빨간 구두의 존재를 알게 됐다. 한편 남순과 희식이 빼돌린 파카가 문제가 됐다. 운송차 기사를 불러들인 류시오는 물건 하나가 누락됐어. 내가 창고에서 항구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봐. 그래서 그 파카를 찾으면 살려는 준다라며 협박했다. 중간에 어떤 여자가 차를 고쳐달라고 해서 세웠습니다 라는 말에 류시오는 블랙박스를 수거하라고 지시했다. 희식은 마약수사대 팀장 동석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결말을 직감한 듯 마약 공급책의 꼬리를 잡기 위해 직접 마약 거래에 나섰던 증거를 마지막으로 남겼다. 그는 헤리티지 클럽을 급습해 마약 거래에 나섰던 갈치를 체포하며 경찰 중에도 동료가 죽은 경찰이 제일 빡돌아 있는 거거든. 너한테 마약을 산 경찰이 죽었다고 새끼야라고 울부짖었다. 김마담은 빨간 구두에게 갈치가 체포됐다고 전하며 당분간 몸을 숨기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남순이 마약 공급책 회사에 잠입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봉고는 내 엄마가 이해가 안 가. 대체 왜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으라며 금주를 원망했다. 봉고는 남순에게 내 엄마 범인 잡겠다고 해독제 안 살 거야. 하지만 금주는 빨간 구두에게 연락해 현금으로 10억을 줄 테니 해독제를 팔라며 거래를 제안했다. 빨간 구두는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라며 해독제를 건넸다. 금주는 물 마시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라고 의심했지만 이거 반드시 물에 타야 해요 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해독제를 물에 타 남인에게 먹였다. 해독제를 본 남순은 류시오가 같은 색의 음료를 마시던 기억을 떠올렸다. 남인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내 가족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금주 TV 개국을 준비하던 금주는 시험 방송을 통해 신종 마약에 대해 알리는 계획을 실행했다. 이후 젠틀맨을 만난 금주는 류시오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아냈어요. 놈들의 진짜 목표는 해독제예요 라고 말했고 젠틀맨은 파벨이 한국에 있다는 정보를 전했다.